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아이고, 이거 동물특공대 각인데, 그쵸? 어차피 동물특공대 덱으로 갈 거니까 준비까지 해가지고 애들을 좀 달궈서 씁시다. 어차피 동물특공대 갈 거니까 좀 지면서 갈게요. 어차피 이길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니라서. 지금 미포템 좋은데요? 쇼진, 복원, 거학 이렇게 미포템 부족... 미포템만 나왔어. 아니 근데 이게 초반에 탱템이 나오는 게 더 좋긴 한데, 이러면은 징크스를 한번 가를 생각을 하고 징크스한테 템 주고 빌드업 해야 될 것 같은데? 오케이, 나서스 일단 붙이고요. 마스코트 받아주고. 베인이 있었으면 카이사로 갔을 텐데, 애초에 카이사는 쇼진 효과를 잘 못 받아가지고 차라리 벨코즈한테, 벨코즈가 사실 뭐 저기 미포랑 템이 똑같으니까 쇼진 복원 이렇게 주고 그냥 벨코즈한테 빌드업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벨코즈를 쓰면은 좀 지더라도 덜 아프게 맞으니까, 벨코즈가 유닛들 스킬 쓰면은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끊어주니까 지더라도 좀 덜 아프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나 지금 몇 명성이야? 8명성? 8킬 했네? 알리스타만 끊자, 스킬 써가지고 마나 채워서 알리스타만. 그렇지, 나이스. 어우, 징크스. 그렇지. 어우, 나이프의 날 쉽지 않아. 여기 쉽지 않은데? 앞라인이 지금, 앞라인 탱템 자체가 하나도 없고 지금 부실하다 보니까. 근데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? 몰려있으면 징크스 스플래시 데미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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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징크스가 킬 먹는 것까지 좋았고. 명성 15 좋아요. 징크스 팔고 50원 이자 보겠습니다. 어, 아군의 공속 증가. 밤끝을 장착한 아군의 공속 증가. 이거는 밤끝이 들어가야 35%고 이거는 27%란 말이야. 그냥 이거가 나을 것 같은데요. 어차피 처치 관여 뭐 한 마리만 잡으면 처치 관여 할 거 아니야. 아, 여기서 미포가 안 나오네요. 일단은 지팡이 먹고 복원이라도 하나 만듭시다. 4원짜리 복원 너무 좋네요. 알리오 위성 붙었고 자크 하나 올립시다. 지금 탱커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7렙 리롤 칠게요. 이거 굳이 여기서 레벨, 아니 리롤 안 치겠습니다. 어차피 뭐 연승 중도 아니고 7렙 리롤 칩시다 그냥. 아, 근데 여기가 금이환약 먹고 여기가 약간 그쪽을 보네요. 어, 유미 바로 끄는 거 좋았고. 이게 벨코즈의 장점이거든. 원딜 그냥 저격해서 잡아버리는 거. 이게 벨코즈, 이 맛에 벨코즈 쓰는 거거든. 근데 여기가 지금 동물특공대 각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굉장히 불순하네요, 좀. 조이 넣자. 이제 7레벨 됐으니까 여기서는 리롤을 좀 치면서 갈 거거든요. 탈리아 써도 되긴 하는데, 아니 이거 뭐 미포 가야지. 동물특공대인데, 그쵸? 사실 지금 탈리아 두 마리 나왔거든요 방금. 그냥 원래 뭐 이거 징크스 안 먹고 뭐 그냥 했으면은 뭐 탈리아 덱 가질 수도 있는데, 그리고 근데 동물특공대 시작부터 지금 명성도 많이 쌓았고 이거 안 쓰기는 좀 아쉽지. 씁시다 그냥 동물특공대로. 오, 잠깐만, 7동물특공대 나이스. 아, 이 자리에 저거 미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포가 안 나오네요. 이거 잠깐만 조합을 좀 짜보자. 지금 미포랑 베인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. 미포랑 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, 내가 지금 그러면은 이 자리에 벨코즈 들어가고, 벨코즈에 미포 들어가고, 조이 자리에 베인 들어가면은 에코랑, 에코가 애초에 익살 꾼 말곤 필요가 없는데, 에코 자리에 늘만한 게 있나 대신에? 어, 잠깐만요. 어, 돌겠네 진짜 게임. 미포 하나를 안 주네 진짜. 아, 이거 이 자리에, 에코 자리에 차라리 바이를 넣을까 생각 중인데, 싸움꾼을 받는 게 날래나 익살꾼을 받는 게 날래나.
근데 유닛 스펙 자체가 바이보다는 저기 에코가 낫지 않을까? 아 이거 엘코즈 잘 싸우긴 했는데 아쉽다. 아니 미프 어딨어? 지금 탱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미친 게임. 미친 게임아 진짜. 역한의 게임. 징크스 하나만 더 찾으면 일단 2성 붙네요. 그래도 징크스 일단 2성 붙을 예정이고. 자 7동물 특공대 됐습니다. 원래 5동물 특공대 정도만 받고 사실 바이랑 에코 받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방패대 그 알리스타. 아 얘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. 아씨 미포 진짜 진짜. 아 뭐하는 거야 미포야. 와 이걸 지고 있네 진짜. 익살꾼도 있어가지고. 그렇지. 그리고 에코가 스킬이 도발이라서 제드가 에코 따라가거든. 그렇지. 익살꾼 허수아비까지 해주고. 그렇지 그렇지 미포 그렇지 그렇지. 아니 미포 얘 사거리가 왜 이렇게. 아니 4칸이나 되는데 왜 자꾸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야 얘는. 사거리 4칸이나 되는구만. 왜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야 얘는. 3쇼진? 씨, 난 모르겠다. 3쇼진 미포 가자. 미포 하나 더 찾아가지고 가르자. 3쇼진 미포 갈랜다. 모르겠다 나는. 아 미포 하나 더 찾아.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. 3쇼진 미포로 갑시다. 아 탱템이 안 나와가지고. 아 진짜 얘 몇 스택이야? 50스택 명성? 블루 모렐 선이 조이 그냥 녹여버렸어요 그냥. 아 이거 바닥 좀 털까? 아니 근데 바닥 털면 망하는데? 근데 애들이 피가 딱 고만고만하긴 하다. 아니 미포 뭘 다시 찾기는커녕 이성도 안 붙겠는데요? 뭘 미포를 다시 찾아 다시 찾기는. 이성도 안 붙는구만 지금. 아씨 서풍도 있네. 아니 이거 그냥 미포 2성 띄워야겠다. 이거 3쇼진 미포 가고 싶은데. 아니 안 떠 미포가 그냥. 어이가 없네. 아 그래도 3쇼진 가고 싶은데. 아씨 아 미포 좀 줘봐 좀. 1등은 뭔데 여기. 아 잭스 3성이구나. 내 조합으로 못 이길 것 같은데 여기. 와 진짜 개같이 만들어놨네 게임. 아니 안 떠 미포가 그냥. 그냥 미포 이거 3쇼진 못 가겠네요. 이성도 못 띄우고 있는데. 누구야 이거. 아 진짜 더럽게 안 뜨네 미포. 그냥 쇼진 징크스 하나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 구원 가자 구원. 부럽다 게임 진짜. 아 팔아 그냥. 나 3쇼진 갈 거야. 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. 3쇼진 가겠습니다 저는. 이거 3쇼진 못 참아.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 3쇼진 하긴 했네. 성탑 몇 번 쓰고 스킬 굴린 거야 이거. 와 마나 차는 거 봐. 와 지금 스킬 두 번째 스킬 굴렸고. 근데 앞라인 다 녹아버렸는데. 이거 졌다. 세 번. 아, 미포가 2성만 붙었어도 좀 얘기가 다를 텐데 그냥 운이 너무 없어가지고. 미포가 보시면은 그냥 너무 운이 없었다? 그쵸? 뭐 운이 너무 없었어.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운이 이렇게 없지? 진짜 그냥 어이가 없네. 사람이 운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을까? 경악스럽다 진짜. 어나더 레벨이다 진짜. 와 미포 놀고 있네요 진짜. 놀고 있네. 스킬 에임 봐라. 아니, 스킬 잘 굴리긴 해. 근데 그럼 뭐하냐고. 처형으로 죽진 않겠다.
조장베인 가자. 얘 삼성이니까. 이거 워무그 하나 들어간다고 뭔가 바뀔 것 같진 않아. 이게 결국에는 미포 두 마리 찾은 거네 결국에. 와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진짜. 우는 진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진짜. 이거 뭐 그냥 넘사벽이다 운이. 슬로는 이기는데 이거 결국에는 얘네 둘이 싸웠기 때문에 다음 턴에 제가 이 1등을 만나버리면은 못 이기거든요? 어 뭐야 1등이 지네 오히려 여기? 블루모렐로 선이조이도 1등 덱파워가 나오는 덱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만도 하긴 합니다. 와 미포 결국에 두 마리 찾은 게 끝이야. 삼성 택도 없어. 아 여기 클론이랑 만났을 땐 이겼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? 아마 못 이길 것 같아요. 어 순삭당하긴 하는데 애니. 애니가 용발톱에 워모그 들어가 있는데 순삭을 당하네? 아 근데 나도 앞라인 다 나갔어. 잠깐만 미포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? 미포야 미포야 스킬 좀 빨리! 뚜악! 와씨 이겼다. 이게 큰일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3등이네요 내가 얘는 이기잖아요 오히려. 근데 얘는 1등을 이긴단 말이야. 근데 아 잠깐만 미포 마지막 기회? 뜨겠냐고 이씨.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지금 우리 둘 다 얘를 만날 텐데 그게 안 돼. 둘 다 얘를 만날 거라서. 얘는 잭스덱 원본으로 만나도 이기는 앤데 심지어 클론으로 만나서 더 약한 애를 만났죠? 나는 여기를 못 이기는 조합이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네. 이거 매칭 운도 안 좋고 뭐 미포 운도 안 좋고 2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었는데 까비? 어쩔 수 없네요. 와 진짜 이거 미포 실화냐 진짜? 진짜 어떻게 사람이 운이 이렇지?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로. 그래도 3쇼진 미포 뭐 재밌는 거 하긴 했네요. 진짜 스킬 잘 굴리긴 하네. 봐 여기는 이긴단 말이야. 아쉽네요. 또 내가 운이 없어서 졌네. 까비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